네, 인터넷 전문은행 3호인 토스뱅크가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사전 신청에만 모두 100만 명 넘는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조건 없이 혜택을 주는 예금 통장과 체크 통장부터 최저금리 2%대 대출로 고신용자의 중저신용자까지 모두 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그럼 당장 오늘부터 어떤 상품 또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까? 네, 우선 사전 신청자에 한해 연 2% 이자를 주는 수시 입출금 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나눠서 보관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예금과 적금을 모두 들 수 있습니다. 또 전월 실적 없이 매달 최대 46,5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도 나오고요. 대출 상품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대출 등이 출시됩니다. 네, 또 기존 은행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대출 옥죄기에 나섰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저금리 2.76%에 한도는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과 비상금 대출은 최저금리 3%대로 한도는 각각 1억 5천만 원, 300만 원까지입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연봉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하는 조치와는 대조적인데요. 홍민택 대표는 토스 대출 상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지 또 얼마나 많은 수요가 몰릴지 예측이 어렵다며 대출 총량 관리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벌써 3호 인터넷 은행입니다. 앞서 선발 주자들이 있는 만큼 후발 주자로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토스는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객이 직접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좋은 조건의 상품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사용자 중심의 은행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토스의 신용평가 모델, 토스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 중저신용자를 비롯한 신파일러에 대한 신용평가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뉴스 우정인입니다.